일부의 막말에 또 태극기 세력의 거친 언행까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비판받자 당 지도부가 품격과 품위를 호소했습니다. 오늘 부산에선 어땠을까요? 강병규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바깥 상황과 달리 연설회장 안은 차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나친 손해는 우리 당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. 당 지도부에게 야유를 퍼붓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.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주의를 받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공개 사과했습니다. 당권 주자들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거나 북한에 돈 퍼줄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, 여러분? 당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당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반 국민의 마음은 우리 당으로부터 멀어져 갈 겁니다. 대여투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. 문정권과 함께 싸울 사람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겁니다. 하지만 일부 후보는 여전히 문 대통령 탄핵 로고송을 틀거나 민주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. 내일은 경기도 성남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. 23일 당원 투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만큼 각 주자들의 표심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